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도 갑자기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기장으로부터 멘트가 들려옵니다. 지금 즉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안전벨트를 매서 그 난기류가 비행기가 요동할 때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벨트를 매라는 그러한 멘트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인생의 난기류를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패닉 상태, 공황장애처럼 이러한 참으로 공포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가? 잘 이해를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만족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참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분비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혈압과 당뇨와 또 자율신경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만족과 자기 연민, 이 불만족과 자기 연민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그 불만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그 유명한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37개국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아주 그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또 스위스라든지 이러한 그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은 조금 높고 또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는 터키나 그리스와 같이 이러한 경제적인 매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참으로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과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불만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베라 광야에 이르렀을 때이 불만족 가운데 불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부추와 마늘과 파와 수박과 외나 이러한 과실과 고기를 풍성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것,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생명인 그 말씀의 만나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불평과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에 먹었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야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진노.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말이에요.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 우리의 삶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불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러한 풍성한 삶, 이러한 삶을 놓치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면 교회 잘 다니다가 좀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당하고 인생의 난기류와 같은 이런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금방 사람들이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참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탄한 길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난기류를 만났을 때, 너희들은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노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렇게 참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던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불만과 자기 연민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하는데, 유명한 그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했더니,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돈이었습니다, 돈. 돈이 부족한 거 물론 불만족, 높이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그 행복도가 높을 수 있다. 또 극히 못 사는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나 라오스나 이러한 그 사람들도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우리보다 행복도가 오히려 높다는 그러한 조사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은 바로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불만족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일자리.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요새 그 대형병원의 한 간호사가
그냥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왜 그러냐 했더니 그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간호사끼리 서로 그냥 그 유대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위 말하는 태운다. 그런 말을 저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지 내 눈앞에 얼렁거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소위 말하는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못 살게 아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직장 생활 속에서의 만족도, 어떤 직장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그 인생을 삶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직장에서의 그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면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건강. 사실 새해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새해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제1위가 건강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 아주 일상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은 계속 두통을 가지고 살아요. 요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4명 중에 1명은 요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참, 이 건강한 삶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료실에서 진료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가 아프고 잠을 자는데 두통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걸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 검사를 해보면은 물론 뭐 개중에는 이유가 그 질병에 대한 것이 발견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별 이상이 없이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이 늘어난다 이게. 그러나 아이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 별볼일 없네 하고 딴 병원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그러한 환자분들을 이해하고 정말 힘드셨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필요한 그 약들을 적당하게 그 지어주게 되면은 한동안 동안 아주 참 가족들도 보내고 참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또 와서 또 같은 그러한 그 불평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불평. 두통과 또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막 찌르듯이 아프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삶에 대한 불만이야, 삶에 대한. 불만족이, 이러한 불만족이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신신체증이라고 해서 그러한 일종의 보상 현상으로 소화불량증으로 나오고 위산 과다로도 나오고 변비나 설사로도 나오고 두통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기능성 질환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다 보면 결국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 특히 이 심장 질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심장 질환들이 오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심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또 협심증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력에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과 그 유전자적인 요인이 같이 합해서 이러한 심장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불만족에 의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심장 전문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불만족 자체가 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만족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그 자율신경을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호르몬 대사라든지 면역 대사라든지 또 손과선 호르몬 잠자는 거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되고 또 근육과 모든 요통이란 것들이 바로 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완벽주의적인 삶이에요. 완벽주의. 내가 하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불만족에 안달을 하는 거야, 안달. 그리고 필요치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매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것도 또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덜 중요하고 무엇이 긴박하고 무엇이 덜 긴박한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우선순위대로 이것을 처리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아, 나는 그곳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길을 가야 되고 자기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유행하는 따라가는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뒤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이르니까 그러한 불만족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때 불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부족한 것에 집중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본헤프라고 하는 청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의 항거에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기 이틀 전에 참 교수형에 처해져서 순교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첫째로 망각에서 시작이 된대, 망각. 남이 나에게 참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망각은 나아가서는 뭐가 되면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관심이 계속되다가 보면 감사할 일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서운한 일을 했다거나 이러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금방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조건은 잊어버리고 불만족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의혹. 결국 그러한 의심은 저주로 끝난다. 이게 저주. 그래서 감사한 것을 원수로 갚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배신을 하고 저주를 하고 완전히 돌변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망각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망각. 그래서 영어의 그 감사란 게 thanks 아닙니까? Thank you 하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근데 그 thanks란 그 말은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잊어버리고 좋은 일들은 잊어버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저주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리 디트리 보네퍼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불만족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남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비하.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불만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첫째로 불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죄다. 불만족은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만족을 통해서 남과 비교했을 때 자기에게 없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런 거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기는 놈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태도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게 된다. 이게 탐심. 내가 없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부러운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빼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10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불만족이라는 것은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탐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만족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자기를 낮추어 본다는 것은 열등의식이에요. 또, 자존감이 결여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그것에 모자랄 때 자기를 경멸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이유가 사실은 불만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만족이 연민으로 가고, 연민이 자기 학대로 가고, 자기 학대가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작은 불만 하나가
이러한 자신의 생명을 없애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겸손은 남을 존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중한다.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은 항상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자기 안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담고자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한 가지 처음에 이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의지를 그냥 관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하고 좀 소인배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처음에 가서 우리 동료들,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하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쟤는 무시해도 되는 아이. 쟤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말이야. 표현도 잘안 하는 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동양적인 문화권과 서양적인 문화권, 지금은 국제화가 돼서 많이 이게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인터넷 교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교류들이 별로 없어요. 이 서로 문화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남을 바라볼 때 자기의 내면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심하지만은 그러나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도 그러한 것에 이제 적응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잘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정말 잘알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자신을 너무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은 이것은 사실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 자아는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항상 불만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사실은 나은 것도 아닌데 내게 없는 것들만을 자꾸 추구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불만족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태도인 것입니다.
예로서 한 초등학생이 그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꽉차 있어. 그런데 그 불만의 이유를 내가 좀더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 좀안 하면 아이에게 신경질을 내고 아이가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불만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일종의 그 보상 기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내거나 또 아내에게 쏟아내거나 또 같이 산 남편에게 쏟아내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불만을 쏟아내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또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응? 근데 자기 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 자신의 불만을 그 책임 전가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불만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참 살아남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내 책임이 있다. 내가 이 불만족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거 공정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리 다른 사람과 왜 못났는가? 왜 이리 못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응? 그 나라는 사람을 자악하는 거예요. 자악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 내 모든 것이 다내 실수고 뭔가 내 가운데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연민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민. 연민이라는 것은 마치 바닥이 없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은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만족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불만족을 사람에게 보상을 하려고 그러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이것을 이러한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항상 자기 주위의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 옆에 있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몇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할게 아니라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욥에게, 욥이라는 것은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이, 욥은 뭐 의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당대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이러한 일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그냥 강도에 의해서 전부 빼앗기고, 심지어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말이에요. 자기의 몸까지도 그냥 그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의 철저한 그러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사건.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만큼 불만족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친구들이 말할 정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많이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안 좋은 것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욥.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참으로 죄 없이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형님들 아버지를 이곳에 만나게 하고 형님들 아버지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일생을 바라보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불만족에서 또 자기 연민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겸허한 마음의 자세로 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 그렇게 하면서 모든 탓을 사람들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돌리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즉시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만과 자기 연민의 이러한 치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과 자기 연민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세상의 일에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각종 그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앓게 돼요. 해결책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도 준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성.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능은, 소위 말하는 혼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또한 의지적인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에 그냥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이단의 그 속임수에 미혹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성은 사람의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도 창조하시나니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불만족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환경이 왔는 것인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 것인가?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변화가 있는,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잘 적응해서 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 그래서 어느 때 어떻게 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아갈 길을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사로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왜 목회자로 세웠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그 사람들보다도 더 머리가 좋고 뭐 배운 것이 많아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자를 통하여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양무리들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들은 고집이 세서 제갈 길을 가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른 길로 양무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족,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백작인 한 사람이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백작님, 왜 혹시나 야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거스틴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금을 가져도 예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갈급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속에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참 만족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만족이 다 사라지고 자기 연민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